심은진과 전승빈이 부부가 되면서 이들이 만난 시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심은진 때문에 이혼을 한 걸까요? 지금 정리해보겠습니다. 2008년 KT의 광고 공대 아르미로 얼굴을 알리게 된 홍인영은 2016년 배우 전승빈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2020년 4월에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전승빈은 이혼을 하고 1년도 채 안 되어 전 베이비복스의 멤버 심은진과 1월 12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난해 4월에 이혼을 하고 10개월도 채 안 되어 바로 결혼을 한 것이죠. 이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짧은 연애 기간에 바로 결혼을 한 것에 따라 혹시 전승빈과 홍인영의 이혼 사유가 심은진 때문이 아닌가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 전승빈의 소속사에서는 전승빈과 홍인영은 2020년 4월에 이혼을 했으나 이미 2019년도부터 별거를 하여 이혼을 준비 중이었으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면서 기간이 길어져 4월에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밝혔으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언제 이혼을 했든 너무 짧은 연애 기간이라며 심은진과의 교체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밝히기를 심은진과 전승빈은 MBC 드라마 나쁜 사랑을 통해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오다 연인관계로 발전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방영했는데 실제 관계자가 밝힌 것처럼 이미 이혼이 진행된 시점에 심은진을 처음 만났으므로 해당 시점으로 보아서는 홍인영과의 이혼 사유가 심은진은 아니라는 증명이 됩니다. 심은진은 개인 SNS를 통해 이번 결혼 사실을 밝혔고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서술하며 짧은 만남이나 응원해주길 바란다 라며 장문의 글을 팬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심은진과 전승빈의 혼인신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홍인영은 베테랑 속 유아인의 어이가 없네로 유명한 장면을 캡처하여 올리며 서서히 알게 되겠지 라고 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 홍인영의 지인은 어이가 없다 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지인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라며 본인의 이혼 사유가 심은진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암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홍인영의 의미심장한 글이 심은진이 문제가 아니라 전승빈의 바람이나 또 다른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역시나 중립기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